계속해서 페네스타 트로트 인기상 페네스타 최상 부문 시상이 이어집니다. 시상에는 배우 김경남 씨, 전혜빈 씨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김경남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전혜빈입니다. 트로트 스타 한예슬 씨 아니세요? 아니, 가수 되시고 나서 이렇게 큰 무대는 처음이신 것 같은데 감회가 남다르시겠어요. 특히 이 팬앤스타 트로트 인기상을 시상하실 텐데, 아니, 어떠세요? 기분이? 지금 굉장히 감회가 남다릅니다. 제가 이렇게 빨리 시상식에서 서게 될 줄 몰랐는데, 이게 다 우리 공장 일이며 식당 일이며 마다하지 않은 우리 광식 씨 덕분이라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운 마음을 전하겠습니다. 광식아, 고맙다. 고마워, 한예슬. 아, 너무 기분이 좋네요. 저희도 OK 광자매 드라마가 종영한 지 아직 2주밖에 안 돼갖고 아직도 한예슬로 또 이광식으로 이렇게 드라마를 찍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. 아, 여기서 또 광식 씨를 또 이렇게 불러주니 한예슬 씨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. 아, 또 그렇다고 또 카드 열고 본인이 상 받고 싶다고 막 이렇게 한예슬 부르는 건 아니시겠죠? 네, 안 그러겠습니다. 네, 안 그러겠고요. 아, 제가 실제로도 이 트로트 찐 팬인데요. 이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. 자, 그럼 발표하겠습니다. 제4회 더 팩트 뮤직 어워즈 팬앤스타 트로트 인기상 임영웅님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팬앤스타 트로트 인기상의 주인공은 우리 히어로 임영웅씨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작년 이 상의 첫 주인공도 임영웅씨였는데요. 올해 2년 연속 수상을 하셨습니다. 국민 트로트 감성장인 임영웅씨 개인적으로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네, 임영웅 씨 축하드립니다. 자, 계속해서 시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팬분들한테 아주 큰 선물이 된 상인 것 같네요. 이번에는 팬분들이 최고로 애정하는 가수에게 드리는 상인데요. 팬앤스타 최애상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. 팬앤스타 최애상 수상자는 임영웅 씨입니다. 팬앤스타 트로트 인기상에 이어서 팬앤스타 최애상까지 이 한양의 위험을 지금 가시다가 다시 들어오셨어요. 영웅씨 오늘 임영웅씨 나릅니다.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